8월 11일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환기시키면서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가 다가온다고 해서 인기 영합 위주로 국정을 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개헌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곧 대의정치를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그것은 곧 국민적인 합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야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내야만 국민적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하고 그래서 제5공화국 헌법은 지방자치제 실시 의지를 명문화했고 주민들의 자치의식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사회의 자율과 개방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부분적으로 사회기강이 해이해지고 극렬한 좌경 집단이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소위 민주화 투쟁을 통해 체제를 변혁한다는 것인데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혁명을 의미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바른 의견은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힘들여서 일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복지를 늘리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늦어도 88년까지는 최저임금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어촌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저소득층이 중산층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며 늦어도 89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령층 인구가 크게 늘어나 노후의 생계 대책이 중요하므로 국민연금 제도를 속히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 측이 진실로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바란다면 하루빨리 대화의 광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소련의 군 고위 간부가 소련 태평양 함대는 북한과 합동작전을 전개할 채비가 되어 있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것은 소련 지상군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북한이 소련과 군사적으로 급속히 밀착해가고 있는 상황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에 참가는 물론 한 핏줄을 나눈 북한의 동포들이 전체 아시아인과 세계 인류의 두 제전을 우리와 함께 참관해서 민족적 영광을 같이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높아져서 금년에는 9%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며 물가도 안정세를 지속해서 앞으로는 안정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수지면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해서 이제 본격적인 국제수지 흑자 시대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상당 기간 세계 경제는 저유가와 저물가 그리고 저금리 아래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경제는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주로 수입에만 의존하던 기계 설비나 소재와 부품의 수입 대체 노력을 강화해서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수출을 늘려서 무역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성에 대해서 언제나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전두환 대통령은 아시아 경기대회와 서울올림픽 그리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세 가지 일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맞이하는 최초의 대사라고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위대한 민족으로서 국민 모두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발휘할 시점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